시작하네요. 네. 고향 한내 초등학교 김건 선수. 네. 아이고, 서브부터 볼트를 시작, 볼트를 시작하네요. 자, 자신감 쉽게, 있게 아, 양용성 선수 그래 쉽게 볼 상대가 아닌데 너무 방심하고 있어요. 챌린저 경기입니다. 챌린저. 네. 아,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 우리 요즘에 그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기량이 좋아서 방심하고 들어가면 홍구녕 납니다, 진짜. 네, 큰일 납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방심하다가는 네. 정말 큰일 나고 콩콩 다칩니다. 저 지난번에 용의시대에서 치는 친구들 봤는데 이제는 예전이랑 달라서 너무 잘 배우고 너무 잘 칩니다. 그게 뺐는데 다시 드롭 실수 나오네요. 드롭 실수였는데요. 라켓이 몸이 너무 가늘어서 라켓이 너무 커 보여요. 라켓이 엄청 커 보이는데 저보다 더 잘 스윙을 하는 것 같아요. 와, 드라이브 잘 됐고요. 네, 스텝 좋고요. 아, 수비 좋고. 런지. 양용상 선수가 이제 방심을 하지 않고 이제 멋진 샷 나왔어요. 아, 수비 좋았습니다. 와, 진짜 멋진 샷이에요. 와. 아, 스트록이네요. 네, 스트록이죠. 4-3. 선수는 지금 어디서 울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박문수 보고 싶다. 박문수 돌아와라. 박문수 어디 갔냐? 박문수 어디 갔어? 박문수 올라갔어. 박문수 올라갔다는데 돌아와라. 박문수 괜찮다. 형도 일탈했다. 문수야 너 일탈 한두 번이냐? 너 일탈 한두 번이냐? 박문수를 두 번 죽이는 건가? 김건 선수 잘합니다. 밥 먹으러 왔잖아. 먹고 오면 우리 교대하기로 했어. 고생했다. 확실히 어린 선수라서 샷이 너무 안정돼 있어요. 문학을 회전 인터뷰. 회전 인터뷰. 요새 초등학교 친구들 웃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세트 때 좀 괜찮으셨네. 오, 들어. 아까 게임 중계해줬지. 날카롭게. 중계해줬지. 날카롭게. 자, 첫 세트 끝나네요. 9-3으로. 야, 1세트 9-3으로. 이야, 너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하는 거 혹시 안 하셨죠? 했지. 이혼하게 했지. 자, 우리 종현군이 여자친구랑 같이 나왔네요. 잘하셨나? 정설이 아니에요? 네, 1세트 경기 시작했습니다. 1세트 경기. 1대0. 자. 와, 수비 좋아요. 아니야, 챌린지. 와. 아, 정설이 오시는데? 1대1.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터로 나올 거야.
못하는 줄 알았는데 마스터가 아, 낮게 크로스 낮게 야, 깔아서 잘 들어갔네요. 아, 뭐지? 제가 축하해 주고 왔어요. 아. 밖에 나가면 춥거든. 바로 땀 씻고 샤워 하자. 야, 공 길이가 정말 좋네요. 아, 중계 잘 안 하고 일탈 아니야, 형. 나 너무 못 쳤어. 지난번에 유희시대에서 내가 다 꼬라박고 일탈 했는데. 안정이 되고 더 잘 치네요. 확실히 애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다르게, 예, 맞아요. 아, 달리. 백핸드 아. 달리 좀 넘기는 것도. 아, 네. 크로스. 아. 아. 아, 좋았고.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의 샷을 보고 계십니다. 아, 길이가 너무 좋았네요. 야.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몸이 너무 말라서. 그러니까. 드라이브 좋습니다. 파워 좋네요. 파워도 좋고 각이 뒤에서 붙어서 벽에 붙어서 와. 아자 안용사님도 아까보다는 조금 더 네, 좀 긴장을 네,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긴장하고 지금 조금 더 방법을 바꾸신 것 같아요. 오늘 힘들다. 내가 밥 먹고 와서 내가 네네네네 그러세요 언니. 네. 저 단체전 또 내려가야 되니까 게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스코어 너무 안정되게 지금 잘하나 보지? 아우 자 우리 옆에서는 지금 우리 그 요즘에 고관절 부상으로 게임을 안 나오고 계신 우리 저기 다미 엄마 네, 이경혜 양께서 스코어 엔지니어 쪽에 앉아서 스코어를 지금 아 다미 엄마 김장철 제 와이프 그렇죠 네. 그렇죠 스쿼시 패밀리 김건 선수의 작은 엄마 가족 대자친가요? 네, 네. 자, 스파를 보고 계시고 우리 저기 김은주 언니는 지금 점심 식사 하시러 이제 가시고 나면 오후 타임을 이제 맡아서 해설을 도와주실 겁니다. 와. 앵글을 쳤는데요. 잘 치셔요. 와, 아, 나이스. 네, 3. 네, 첫 번째 세트와 다르게 좀 안정적으로 안현 선수 방심하지 않고 네. 게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 받았어요. 역시 초등학생이라 몸이 가벼우니까 슬라이딩을 하고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또 몸을 채비를 해서 달리네요. 자, 한 번 더. 아, 안타깝다. 야, 앞에서 한번 띄워줬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급했던 거죠. 조금 띄워서 뒤로 한번 보내줬으면. 아, 그래 잘한다. 벌써 초등학생인데 저렇게 너무 잘하죠. 챌린저 남자 챌린저와 저렇게 비중비중한 경기를 할 수 있다면은. 그렇죠. 중학교 가면은 아, 이제 마스터들과 놀아야 되겠는데. 어. 진짜 마스터로 놀아도 밀리지 않겠는데요. 아 우리 고동진님 포섭 중계 잘하라고 네. 일탈한 거냐고 네. 덕분에 잘 보고 있다고 네 변명했습니다 이미 지금 89명이 시청 중이에요 고동진님 우리 그 삼성 부장님 네 부장님 맞습니다 저한테 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기진 않으시겠지만 네, 제가 동생이에요 라고 멘트를 알렸다 그냥 김밥 먹을까? 나 김밥 하나 먹어야죠 아 김건 선수 김건 선수 지금 후반에 따라가고 있네요. 후반에, 네. 지금 게임하러 아까 내려갔다고 했는데. 아, 실수.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좀 압박이 생기죠. 자, 한 점만 더 쫓아가면. 자, 여기서. 쫓아갈 것이냐, 방어할 것이냐. 배터리를 준비 안 하고. 아. 네, 8대 6이 되네요. 게임볼.
럭키샷, 럭키샷이 나왔네요. 럭키샷. 네, 1대6으로 네, 세트 스코어 1대1 했습니다. 아, 김건 선수 체력이 좀 받쳐줘야 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 선수보다는 안용상 선수의 체력이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용상 선수 네, 체력이 걱정이 되네요. 쟤네는 파이브 게임을 아는. 아, 그렇죠, 그렇죠. 선수들은 원래 5세트 게임을 하죠. 근데 왜 이렇게 라켓만 들고 있는 것만 봐도 마음에 애린가요? 아니 얘네 너무 귀엽지 않아? 다미가 코칭인데. 아, 1타를 해도 배는 고프네요. 김다미 선수 코칭인가요? 아, 자, 제가 오늘 16강에 무사히 올라가게 되면 8강에서 김다미 선수 만나게 되는데. 아쉽네요. 선수 첫 번째 경기 이기셨죠? 뭐야? 네, 첫 번째 경기. 아, 제가 봤는데 경기. 네, 첫 번째 경기 아주 뭐 가볍 오늘 좀 몸 상태 좋아 보이시던데. 누구요? 누나. 아, 저요? 어. 아니에요. 저 상대방에 대해 저기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탐색하려고 공을 하나 띄웠는데 상대방이 니게다 발리를 그냥 뛰고 깜짝 놀래가지고 엄청 헤매다가 왔어요. 아, 그래도 아까 처음에 1세트 뛰신 거 보니까 너무 잘 뛰셔가지고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인다. 아, 그랬나요? 저 그렇지 않았는데 밖에서 왜 이렇게 어버버 되냐고. 아, 그 저만의 생각이었군요. 네. 아. 원래 제가 원래 로브랑 발리드롭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상대방이 그걸 먼저 쓰니까 전 하나도 못 쳤어요. 아, 잘 치시더라고요, 그분도. 아, 세 번째 세트. 안영성 선수가 확실히 이제 좀 몸이 좀 많이 풀리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자. 1, 2, 김건 선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래요. 선수 개인적으로 자 우리 약자에게 지금 약자에게 응원이 가는 게 제 엄마 마음 애도 없지만 엄마 누나 마음 엄마 마음 이모 마음 이모 마음 이모 마음 아 이모들 어. 이모 팬들 지금 여기 사신 방송 하고 계십니다. 사신 방송 어쩔 수 없다. 사신 방송 어쩔 수 없다. 아 굿샷 굿샷. 아, 정문기 허소병님 해설자. 아, 문기야 왜 안 나왔어? 저기 안용상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문상이 안용상님이 잠시만요. 정말 좋아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아, 스트로크인데 쳤어. 자, 받아냅니다. 그렇죠. 아이스. 엄청 지치셨는데? 영상이 형님이 75년생이거든요. 아, 75년생이에요? 75년생. 아. 어, 그러면 뭐 결혼을 빨리 하셨으면 저런 우리 저기 김건 선수 같은 아들이 있을 텐데. 아, 그렇죠. 저도 그렇죠? 결혼 빨리 했으면 있었을 텐데. 그럼요. 안영상님이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아르투시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아, 그래요? 네, 그럼 분당에서 근무하시네. 예, 예, 네이버에서. 근데 아 근데 탄천에는 운동화를 안 주시던데. 아, 집이 서울인가 보네. 아 집이 서울이라서. 네이버가 그렇게 점심 구내식당 점심이 맛있다고. 아 점심이. 네. 이제 회사 점심 구내식당 점심은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삼성도 맛있나요?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 잘 나오는데 해외 출장 갔다 오면은 되게 맛있는데 아, 계속 먹으면은. 맛있어요? 고개 겨웠어, 고개 네. 겨웠어. 메뉴가 매년 똑같거든요. 아. 3세트 4대3, 아, 박빙입니다, 박빙. 자,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박빙을 하면, 아, 5대3, 권 선수가. 보는 사람은 박빙에서 즐겁지만, 안에 있는 사람은 피말린다는 거. 피말린다는 거. 심장에 쏘입니다. 안에서는 내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이 가장 그쵸, 재밌는 그쵸, 게임이죠. 그렇죠, 마음도 편하고, 네. 샷도 마음대로 할 수 네. 있고. 그럼요. 얇아서 야 이번엔 드라이브 좋았네요. 네. 와 코스도 좋고 마지막 바운드가 벽에 딱 달라붙어서 야, 어저께 드라이브 연습하다가 싸울 뻔했잖아요. 그래서 소동삼님하고 어제 탄천에 오셨었죠. 네, 어제 저 왔다가 가려고 하니까 오셨는데 네, 몸풀러 갔다가 네. 드라이브부터 다시 치라고 저한테
너 드라이브 연습 다시 해.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내일 게임인데 지금 드라이브를 어떻게 고치냐고. 아. 그러다가 싸울 뻔 비틀비틀 하다가 좋게 화해하고. 아,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네요. 네, 마무리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왔습니다. 아, 이게 스쿼시를 같이 치는 여자를 만나도 싸우긴 하는군요. 아, 근데 실력차가 많이 나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말 듣고 싶은데 제가 일부러 안 듣는 게 아닌데 자꾸 저한테 왜 안 따라하냐고 야단을 씁니다. 마음이 많이 상해요, 제가. 와, 달리 그럼 너무 좋았죠? 아, 나 배고파. 배고파. 네, 살 떨리는 접전 맞습니다. 네, 살 떨리는 접전. 네. 아, 그냥 제가 뭐 무지 고프네요. 아, 우리 이제 박문수 선수 다 울고 왔나 저기 외롭게 앉아 있어서. 사인을 보내지만 박문수 선수 표정이 썩었네요. 누구야? 박문수 선수. 아. 자책하나요? 라켓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자책을 하고 있네요. 자책하고 있네요. 네. 아, 라면 냄새. 아, 라면 냄새. 배고프다. 아, 자, 이렇게 9대4로. 아, 9대4로. 김건 선수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안영 선수 2세트처럼, 네. 2세트처럼 경기 풀고 나갔으면. 역시. 좋았을 텐데. 체력이 문제였던 건가요? 역시. 나이가 아시네요. 나이가 75년생이라 보니까. 아. 슬프다. 슬프네요. 네. 75년생 김건 선수가 지금 초등학교 몇 번을 인생을 더 살아야 되나요? 인생을 몇 번을 더 살아야지 75년생. 13살이니까. 아, 아이고 슬프네요. 9박 2, 3. 네. 3월에도 안 되네요.